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좋은 시설이 된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 그런 장소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하면 바로 요한 계시록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금으로 쫙 이렇게 길이나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해 놓다 보니까 야, 천국 가면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호화로운 주택, 넓은 잔디가 깔리고 시시때때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가지는 상징성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건물과 도로에 비유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인 곳,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살아있을 동안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습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많은 고통이 따르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외사람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다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을 바꾸는 기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기 위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면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직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뀌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피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 현장이 천국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떡이 많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마른 떡 한 조각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하나 남은 떡인데 그 떡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화목한 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되었습니다. 이 사람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 부부가 같이 쇼핑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부부 싸움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가 좋아하는 것과 여자가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뭐 전자제품 또 공구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옷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쇼핑을 하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서 안에서는 각각 자기 성향에 맞는 거 보고 몇 시에 이렇게 만나자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계속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악한 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악한 말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니까 이게 성향이 다르면 참 같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참 살기 힘듭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 악한 자는 사악한 자들이 하는 그 말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에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없는 말 지어낸 이런 것은 뉴스만 보더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관심이 돼가 누가 어떻다더라 자꾸 이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향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은 거짓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진실되고 정직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성향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어디 갈 때라도 자꾸 비난하는 그런 뉴스를 듣는 게 아니고 찬양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복 없는 사람은 꼭 봐도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안이 악한데 자꾸 악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내 성향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거듭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보고 나서 자기보다 더 귀하게 그 부인을 보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타락하니까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모든 죄를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인데 타락이라는 것은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참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이 미개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기업에서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심지어 종교계에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지위가 높으면 아래 사람을 마치 종부리듯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고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보는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러 자녀를 놓아놓고 보면 그 자녀들 중에는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복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낮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뭐 높고 낮음 있지만 부모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부모가 대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보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기뻐하지 말라. 이게 잠언 24장에 나온 말씀인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잖아요.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이 안 될 때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잘못할 때 매를 들어 책망하지만 하나님이 때리는데 옆에서 같이 거들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한테 때린다고 해서 그 형제들이 같이 때리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때리더라도 형제들은 말려야 됩니다. 아버지 참으십시오. 형인 제가 동생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버지는 참으십시오.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할 때 어떤 징계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이 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손자라는 것은 자식의 자식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식의 자식들은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을 때 그분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것이 뭘까? 세상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길렀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 농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으면 실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지위는 없더라도 자식을 잘 길렀으면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이 나라 통계청에서 2021년 그 출산율이 나오는데 0.81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30년 후면 나라가 반쪽이 되거든요. 그 많은 건물들 다 누구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고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데 오늘날은 그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덜 귀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버는데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이게 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녀가 생기면 다 낳아서 길렀습니다. 자기 먹을 거 없는데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모가 심어놓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한데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놓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놓지 않는데 이 결과 30년 후에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참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지하거나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윗어른 세대들이 참 똑똑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지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면류관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있어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물으면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을 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영화로운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밥 한 끼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는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진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는데 무제한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계실 때 몰랐는데 어머니 혼자 남았을 때는 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어머니가 하는 말은 한 번도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을 어긴 적이 있어도 어머니가 하는 말은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영화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부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이라는 것은 과장된 말, 허풍된 말, 위선적인 말, 자기보다 더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이 교만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은 미련한 자에게도 맞지 않다. 하물며 존귀한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옳겠느냐. 즉 사람들마다 신분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들도 보면 이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좀 사람들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인 말을 하고 이건 그 신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분에 맞지 않게 지나친 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백성들 위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품성이 좀 정직하고 진실된 말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말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윗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입 밖에도. 그게 우리 성도들의 품위,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운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남을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또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실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더라도 더 부풀려서 말하고 없는 것을 말하는 이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성향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 사람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합니다. 한마디 말씀해도 될 거 아닙니까? 너희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배반했다. 말해도 될 건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인데도 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이 이게 사실일지라도 덕이 될까 안 될까,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이면 하고 덕이 안 되는 말은 사실이라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말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뇌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 나오는 말이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되어 있으니까 뇌물이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뇌물을 주는 자 입장에서 기록한 주는 자 입장에서 또 출애굽기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받는 자 입장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는 뇌물을 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냥 부탁하면 안 들어준 사람도 뇌물을 갖다 주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뇌물은 보석 같구나, 보석. 그래서 뇌물을 자꾸 갖다 주는 거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뇌물을 주는 자가 가지는 생각, 받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또 뇌물을 주는 자는 이 뇌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뉴스 나오는 대장동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법조인 검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 알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뇌물만 주면 다 될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터져버리잖아요. 뇌물을 주는 자 입장에 볼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 감옥 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뇌물은 그게 주는 자 입장에서는 보석 같지만 결국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결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결국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가는 자니라. 이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죄라기보다는 잘못이나 실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잘 몰라서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알지만 좀 약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허물이라는 거죠. 허물. 이런 것은 덮어줘야 됩니까? 들추고 내가 사람들에게 낱낱이 밝혀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들추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다 실수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나도 잘 몰라서 한 것은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허물은 자꾸 들추냅니다. 그리고 죄는 덮어줘요. 죄는. 왜 그렇습니까?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죄는 덮으면 안 되거든요. 죄는 들추어내가지고 벌을 줘야 그 다음 고치는데 이 상습적으로 짓는 교묘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들추어내가지고 이들을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고치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분명한 죄는 뇌물을 받고 자꾸 덮어주는 경우가 있고 사소한 허물 같은 건 자꾸 들추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에 대해서는 아, 저분이 잘 몰라서 그랬구나 그럴 때는 덮어줘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자꾸 이간식 이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세기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은 그 아버지의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가 들추어내버리잖아요. 샘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함의 아들 가나는 종의 종들이 되어라. 종의 종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종밖에 되지 못한다. 야벳은 샘의 장막에 거할지어다 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함 같은 성향이 있고 샘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함 같은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샘의 성향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들추어내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덮어줘야지. 이 셈이 함을 눌러 이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핀 말씀은 잠언 말씀 중에서 성향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성향, 타락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말, 악한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유튜브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자꾸 나쁜 소식, 그런 소식을 많이 띄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선한 성향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남을 칭찬하는 말, 좋은 소식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타락한 사람은 타인의 재앙을 볼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타인의 재앙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소돔 성을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가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속이 시원합니다. 잘 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여 그 땅에도 의인이 있는데 왜 그것을 멸하려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의인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저는 오늘 이 나라가 그렇게 타락했더라도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망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왜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의 자녀들은 면류관이다. 면류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귀한 농사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고 성경도 우리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아니라 나는 좀 힘들더라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데서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지만 오늘 현대인처럼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자식 안 낳고 자기 편안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참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서 가장 훌륭한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보다 내게 더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 내가 고상한 신분을 가졌으면 고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외사람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말, 거짓말, 과장된 말을 하면 됩니다. 항상 선한 말, 있는 사실을 말해야 돼.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뇌물. 이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주잖아요. 또 뇌물을 주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줍니다. 그냥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데 뇌물을 주면 들어주니까 이게 자꾸 습성이 돼가지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야 뇌물이 보석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뇌물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안 준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이야 그때 뇌물을 안 주기를 잘했구나. 안 받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뇌물을 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